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달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59명, 이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40%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 이상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 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 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 부담입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대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